잘 못 쓰면은 또 그에 따라 흉화가 따라옵니다. 가수 임영웅 씨는 대체 조상의 묘소를 어디에 썼길래 그렇게 대박이 났는지. 영재관에 맡고 있던 님들이 수억 해결이 되더라고. 뭐가 나왔다고 여기서 겁나 핫한 게 쌤도 요즘 유행한다 해서 영화 한번 봤다. 그럴수록 말이야 풍수지리를 막 파고 싶은 그런 욕구가 안 생기더나? 쌤만 그렇다고. 영화 파멸을 재밌게 봤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풍수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전문가를 한번 모셔가지고 풍수지리에 대해서 재미난 얘기를 한번 또 나눠보고 논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보통 이 자리에 나오시면 제가 이 돋보기를 들고 이분이 전문가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데, 오늘은 풍수지리니까 이걸로 이렇게. 네, 좋습니다. 예, 예. 혹시 선생님 파미어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풍수지리를 하는 분 입장에서 그 영화를 어떤 느낌이 들까요? 영화의 초도에는 풍수지리와 관련이 좀 있는데, 예. 후반에 가면 갈수록 픽션이 많이 들어가서 예. 조금 뭐 실망했다 할까요? 네. 인터뷰 내용 중에 박사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조부모 묘소가 범상치 않다. 박정희 대통령 조부모님 산소는 자연이 분명하게 암시를 해놨어요. 박정희 대통령 조부모 묘소에서 보면은 네. 범상치 않은 바위가 하나 딱 서 있어요. 오. 사각형 모양의 바위인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옛날 왕조 시대에 임금이 쓰는 옥새 같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걸 어보사라 하는데, 이 어보사가 앞에 딱 있어요. 그 요게 이제 자연이 대통령이 놓을 만한 네. 그런 자리라는 걸 표시를 해놨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 멀리 보면은 이제 천생산이 보이거든요. 네. 천생산의 모습이 이 묘소에서 보면 어떤 모습이냐. 우리 한일자 있죠, 한일자. 네. 한일자가 두 개가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걸 일명 군항사라도 합니다. 군항사. 일자 문성이 두 개가 있으니까 2대에 걸쳐서 대통령이 나왔다. 묘소에서 보면 앞이 뻥 뚫려야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바위 같은 게 막고 있으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꼭 그렇진 않아요. 아. 풍수에서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좌우측,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좌측령 우백호 딱 감싸줘야만이 높이 올라갈수록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역대 대통령들 조상들 묘소는 다 명당이고 괜찮은 됩니까? 일단은 대통령이 배출을 하려 그러면은 예. 그만한 역량의 자리에 틀림없이 자기 조부나 부모나 그런 엄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실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역대 선거에서 보지만은 대통령 거의 다 된다고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선영들의 대통령이 될 만한 뭐 파워가 있는 자리에 선거도 파워 싸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파워가 강한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 파묘 영화에서 보면 풍수사 최민식 씨가 여기는 묘를 쓸 자리가 아니다. 예. 아주 악지 중에 악지다 라고 말을 한 장면이 있는데 예, 기억납니다. 실제로 예. 그런 아우 여긴 절대 묘를 쓰면 안 돼 이런 땅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네. 땅 속에 흐르는 이제 기가 있습니다. 이제 묘를 쓰면 안 되는 자리는 말하자면 물기가 그러니까 수분이 많은 그렇죠. 말하자면 수맥이 강한 지역 이런 데는 묘를 쓰면 안 됩니다. 예. 또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땅 속에 그 기가 흐르는데 정상적인 기가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흐르는 기 중에서 보면은 한번 꺾였다가 다시 한번 구입도 꺾였다가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네. 그런 자리에 예를 들어서 유해를 모시면은 주초상관 이야기 있잖아요. 아. 그런 걸 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안 좋은 일이면 연거푸 예,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산맥이 움직일 때는 지 스스로 산이 꺾이지는 않거든요. 지렛대 같이 뭔가 받쳐주는 산줄기가 있어야지 꺾인단 말입니다. 네. 받쳐주는 이 산줄기를 보통 풍수용으로 요도처라고 합니다. 요도처. 그 요도처 같은 이런 거를 잘못 알고 묘를 쓰게 되면은 또 여기도 안 좋은 일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영화 보면서 그 말을 처음 들었는데 첩장, 관이 중첩으로 이렇게 매장이 되어 있는 실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선생님 저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제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없고 이제 이야기는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는데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그 유교문화 아닙니까? 네. 유교문화고 그다음에 가장 기본이 효거든 효. 네. 효와 충인데 이제 효를 강조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을 대부분 묘소를 썼단 말입니다. 네. 그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묘 쓰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밤중에 몰래 나무 묘 잘된 묘를 소문을 듣고 그 위에 몰래 가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첩장 그런 형태로 했다는 이야기는 뭐 종종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영화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뭐 말뚝을 박으면 뭐 기운이 바뀌거나 그 뭐 뻗어나가는 그 기운을 차단을 하는 그런 게 실제로 가능합니까? 글쎄요. 그거는 일단은 그 고도의 심리전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우주 대자연이 그 새말뚝 하나 박았다고 기운이 바뀌고 이건 너무 과장된 표현인 것 같고 새말뚝을 꼽아나기 때문에 이거는 꼼짝 못한다.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의식을 주입하기 위한 심리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파트나 큰 건물 같은 거를 공사하는 건설사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데서도 여기다가 이 아파트를 지으면 분양이 잘 되고 대박이 날 것인가 이런 자문을 구하는 분들 없습니까? 아, 그거 있죠. 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요즘 뭐 아파트를 지을 땅이 부족하니까 네. 뭐 주변에 이제 보통 뭐 공동묘지라든지 이런 게 네.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나지막한 네. 나트막한 야산에. 네. 그러니까 그 이제 공동묘지가 있으면 전부 다 이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중장비 동원해서 아파트를 짓는데 전체적으로 그걸 하기 전에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서도 될 만한 위치인지 네. 그런 거를 한번 판단을 해보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아파트 단지가 중요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단순히 뭐 층수만 많이 올라가고 또 분양이 잘 돼서 수익만 많이 올린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뒷받침되는 게 뭐냐. 아파트를 지을 만한 위치가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건설회사에서도 그걸 아마 감안해서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뭐 그런 큰 건물이나 아파트뿐만 아니고 개인 상가라든지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점포를 하나 새로 얻어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도 풍수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주방 위치라든지 출입문 위치라든지 화장실 아, 당연하죠. 위치라든지 예, 맞습니다. 당연하게 그 풍수에 해당됩니다. 되는데 그 문 하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파트나 상가나 문이 중요한 이유가 사람으로 말하자면 우리 입하고 똑같습니다. 입. 네. 우리 입으로 좋은 음식 먹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대문 문은 우리 입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방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그러면 예. 가수 임영웅 씨는 대체 조상의 묘소를 어디에 썼길래 그렇게 대박이 났는지 혹시 안 가보셨죠? 안 가봤습니다. 예. 예. 그거 꼭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사람이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시기 말하면 좋은 기운을 갖고 태어나야 돼요. 예. 즉, 다시 말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운을 타고나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조상들의 어떤 선영의 힘으로 해서 예. 힘을 이제 받아서 기존에 있는 갖고 왔는 고개에다가 플러스해서 확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주를 타고나야 되고, 그렇지, 거기다가 첫째. 조상 몇 자리까지 합쳐지면은 그렇지, 이게 대박이네요. 대박이 납니다. 당대에 뭐 몇천억 된단 말이에요. 그 매장을 하지 않고 납골당에 모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요새 화장 많이 하죠. 예. 화장에서 납골당에 모시는데 그것도 위치가 풍수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위치보다도 네. 자리가 문제겠죠. 자리, 네. 땅. 아, 그 납골당에 위치한 자리. 그렇죠. 예. 네. 요즘 화장률이 거의 90% 넘잖아요. 네. 대부분 사람들은 화장을 해서 네. 그 고원묘원에 있는 납골당에 모십니다. 그죠? 네. 또 그것도 막 귀찮다 하면 수목장을 합니다. 네. 수목장 소나무 한 그루 쫙 그 심어놓고 거기에 수목장을 나가면 그것도 제법 비싸요. 네. 그런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화장하면은 우에무득하다. 네. 보통 그런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개인 납골당에 안 좋은 자리에 있던 거를 네. 그걸 끄집어내서 다시 그 옆에 좋은 자리에다가 모시더니 보니까 그 집이 이상하게 형제간에 막 꼬였던 일들이 쑥 해결이 되더라고. 네. 또 몇 군데 뭐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화장한다고 해서 발목이 없느냐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냥 뭐 물론 또 이런 걸 내용을 몰라서 대부분 화장해서 그냥 납골당 모시기나 또는 수목장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해양장 거래서 바다 같은 데는 뭐 이렇게 뿌리거나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왕이면 좋은 틀을 좀 신경을 써서 네. 물론 일반인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풍수가한테 좀 자문을 구해서 네. 그렇게 하면은 그 화장을 했더라도 그분의 그 혼령이 있을 거 아니면 영혼이. 이 풍수는 영혼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뭐 화장해서 뭐 빼고 뭐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단 말이죠. 네. 그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좋은데 우리가 모셔드리면은 그분 영혼이 편안하단 말이야. 네. 조상들의 영혼이 편안하면은 후손이 편안해요. 네. 예. 그래서 절대적으로 화장했다고 함부로 그걸 하면 안 됩니다. 예. 지금 그 집이 예를 들어서 좀 자기랑 안 맞는다든지 해서 안 좋은 기운이 있을 때 예. 뭐 침대 위치를 바꾼다든지 잠자는
자리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아, 그렇죠. 예. 일단은 그 우리가 잠자는 그 공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은 잠을 잘 때는 우리가 움직이질 않잖아요. 네. 그러면은 좋은 기운이든 나쁜 기운이든 우리가 그 받는 기운을 그냥 그대로 받는단 말이지. 네. 그래서 자리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자리가 안 좋은 그 근거를 찾는다면은 자고 나면 뭔가 몸이 뭐 안 좋고 개운한 맛이 없고 헛꿈이 자주 꼬이고 네. 그다음에 짜증이 자꾸 나고 이런 케이스가 대부분 이제 수맥파라든지 이런 안 좋은 유해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방을 한번 바꿔보시든지 아니면은 방향을 한번 바꿔보시든지 네. 왜냐하면 방향을 바꾸면은 유해파 받는 거를 100이라 하는 걸 받다가 뭐 방향 바꿈으로 해서 한 2, 30분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필요하고 또 그 경우에 따라서 우리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면은 네. 그런 UFO를 방지하는 그런 또 기술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좀 설치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땅의 기운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저 오늘 뭐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예. 풍수에 관해서 또 해박한 지식을 나눠주러 오셨는데 나오신 소감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예. 풍수에 대해서 뭐 한 말씀 해주시겠다면 예,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뵈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풍수지리가 옛날부터 우리 민간 신앙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시한 그러한 학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잘 활용하면은 집안이 번성하고 또 훌륭한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만한 제목도 나올 수가 있는데 잘 못 쓰면은 또 그에 따른 흉화가 따라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고 물론 뭐 여러분들이 시간에 대해서 공부를 뭐 열심히 하는 건 좋겠지만은 또 그게 안 되더라도 아, 이게 중요하다라 하는 정도는 반드시 알고 있으면 좋겠느냐. 풍수가 뭐 단순히 뭐 미시다 이런 개념하고는 그 거리가 있습니다. 풍수는 초과학이에요, 초과학. 네. 그러니까 과학 플러스 혼령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초과학이라 그러는데 풍수의 어떤 거 이걸 좀 더 이해를 하시고 좀 활용해서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좀 편안하고 이왕이면 행복하게 사는 게 안 좋겠습니까? 네.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풍수지리를 절대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 자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좀 괜찮은 것 같습니까? 수맥이 흐르진 않습니까? 아, 좀 괜찮네요. 편안합니다. 예. 예. 우리 나눔 분석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예, 별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현관에 이거 놓으면 부자 된다. 이거는 놓지 마라. 아, 뭐 다 좋다 이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마음가짐의 정리가 최고다라는 걸 명심하고 배운 게 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야 되는 거 이거는 기본 중의 기본이야. 자, 오늘 실험도 끝!